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그 안식일 학교 특순이 좀 길어져서 오늘 준비 찬양이 좀 짧게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예배를 앞서서 우리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 즐거운 찬양 583장 찬양 드리고요. 오늘은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이 찬양 한 장 찬양 드리고 바로 성경 찬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천사 즐겨하는 모든 천사 즐겨하는 생명강의 모임과 수정 같은 맑은 물이 보좌서 흘러나 생명강에 모이겠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맑은 강물 부르시니 은빛 안개 달리네 거기 사는 성도들은 영화가 다워 생명강에 모이겠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안가에 성도 함께 다 주의 보좌 앞으로 빛난 강에 가기 전에 모든 죄 좀 받겠네 나의 받은 면류관을 은혜의 선물이를 생명강에 모이겠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생명강에 이를 때는 순례 생활 끝나네 기뻐 뛰는 벅찬 가슴 감격에 넘치니를세 생명강에 모이겠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아멘 이 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 모아서 송영찬미 56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경배가 아버지께만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성령을 이루셔서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보내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미 4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이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지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나 또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모인 성령 온 대중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나태했던 것들 또 너무 우리가 진실이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원치 않는 곳에 마음을 두거나 발걸음을 옮기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마칠 때에 더 주님께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세우고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그 하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온 회중이 크게 은혜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식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무술년 새해가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제 찬양대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성경 카드들을 다 분배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2009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모두가 읽는 귀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정선옥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안식일이 되니까 기분이 좀 어떠셔요?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착잡하죠? 우리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부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인데 제가 대입의 설교를 뺏어낸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매 마지막 안식일은 제가 꼭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안식일은 우리가 내년도 2019년도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될 이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맨 마지막 안식일은 안 주는 거 억지로 뺏어가지고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가 갑자기 왜 올라왔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은 누가 능히 서리요. 제가 이것에 느낌표를 할까 물음표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가 2018년도가 저물로 가면 그 지금 딱 이 부분입니다. 해가 넘어가기 직전 그날이 오늘입니다. 아마 오늘 29일이니까 29일, 30일, 31일만 지나면 한 해가 저물게 되는데 딱 3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다사다난한 삶을 보내긴 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인류 세계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2018년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지진도 많았고 산불도 많았고 태풍이 쓰나미며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많았던 해가 특별히 올해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2018년도에 얼마나 자연재해가 많았는지 리서치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자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지진에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2018년 12월 초에 조사한 자료예요. 근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올해 일어난 지진의 빈도수를 따졌을 때 2000년도 그해에 일어난 빈도수에는 이 23배가 올해 많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뉴스를 보기만 보면 어디에서 뭐가 펑펑 터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물난리 나고, 어디에 산불이 나고, 어디에 지진이 나고, 어디에 뭐가 일어나고 이렇게 2018년도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했던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나서 정말 이 인류가 마지막 때에 된 것 같은 느낌을 치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박용원 목사님을 모시고 예언전도를 했잖아요.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2020년도에 이제 화성 이주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또다시 인류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우리 정말로 이 해가 지은 이 모습이 2018년도만 지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운명이 이제 해가 넘어가기 직전 꼴까닥 하기 직전에 있는 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재림 준비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우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어쩌면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쓰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60, 70 되신 분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들이 전환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힘을 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신 분들을 주변에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보통 세대가 아니에요. 보통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관련된 예언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많은 부분을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 많은 예언들 중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예언들이 있냐 없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감사해요. 없다고 그러면 내 가슴이 이 보따리 싸고 나가야 될 판인데. 있어요. 그게 또 얼마나 많이 있냐면 우리가 내년도 2019년도 1기 때 요한 계시록을 배웁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상입니다. 제가 교회 들어왔지 그렇게 한 30년 정도 봤는데 어쨌든 제 기억상은 요한 계시록을 교과에 다뤄본 적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일부적인 건 다뤘어요. 세천사 기별 다뤘지만은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다뤄본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이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이거 넘어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요한 계시록의 구조예요.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할 수는 없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관련된 예언이 적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요한계시록에는 그 역사적인 측면을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통해서 역사적인 시대의 흐름을 예언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중에서 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아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나타난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예요. 그리고 일곱인도 마찬가지인데 일곱인은 마지막 일곱 번째가 아니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일곱 나팔에서 여기 있는 일곱 나팔에서 여섯 번째 나팔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예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럼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나팔은 언젠가? 그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바로 그 직전, 바로 아주 짧은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번째 인의 여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나팔의 기간의 맨 마지막 끝머리에 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해가 꼴까닥 넘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어디에 적혀 있냐면 여기 보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계속 14장이 나와 있어요. 사단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성경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시대에 속해 있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예언을 하시면서 요한에게 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탁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섯째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나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하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에 있을 때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요. 이 시대에 과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에 과연 누가 그 큰 날에 그 환난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여섯째인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16절까지가 이 여섯째인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디테일하게 설명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읽으면 여러분의 느낌 속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예언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삼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태풍이 흔들러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사무와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이 내용을 해보면은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폭동과 유혈과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도에 일어나는 수많은 다사다난한 일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일들이 바로 이 여기에 있는 이 예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노의 날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노의 큰 날이 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능히 서셔야겠죠? 저는 이 말을 하고 가슴이 와 능히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놓으셨어요. 계시록에 대답을 해놨습니다. 그 대답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이요. 7장이 그 대답입니다. 그 7장의 대답의 핵심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마지막 환란의 큰 날에 너희 설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인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니 실제 수가 아닌 상징수라는 것을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더 설명이 14절에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입맞은 자예요. 그리고 14만 4천 구원받을 무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냐면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 이 환난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깨끗이 씻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지막 인동이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14만 4천입니다. 구원 받을 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을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필요해요. 엘렌 와이스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누가 이런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과 지킬 것이다. 그럼 이 말 좀 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품성을 닮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 몸을 씻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 두루마리로 나를 입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고 구원받을 무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그 백성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데 하나님은 또 이 마지막 날에 능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뭐 하시냐면 보호하셨어요.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9장 4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들 각종 숨이 헤아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헤아라는 말이에요? 헤아지 말라는 말이에요? 헤아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그날에 내가 뭐하지 않겠다.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 마지막 그 환난의 날에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약속이 여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냐면 우리가 그 계시록 16장에 보면 일곱 재앙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일곱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이 내릴 때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과 태워진지라 재앙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색깔 바뀐 부분을 보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 내렸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지도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도 안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뭐냐면 하나님께 입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마찬가지요. 그들이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뭐한 사람이? 일곱 재앙을 받은 사람이. 재앙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경배되지 않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뿌려 꿇지 않은 사람이고 입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용기를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뭐 하겠다? 마지막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내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마지막 땅에 능히 설 수 있도록 내가 능력에서 능히 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능히 서냐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능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의로운 품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행위를 씻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마지막 환난 날에 능히 서야 돼요.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일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이를 보호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서 염려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염려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환난 날에 견딜까 견디지 못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이 예언의 공부를 하면서 저 굉장히 두려움에서 알잡혔어요. 야, 저는 제가 이렇게 보여도 피를 보면 약간 이성을 잃어요. 피를 보면. 그리고 아픈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면 정신이 차분해져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상황이 좀 달라요. 뭐 이성을 잃어서 흑업지겁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게 약간 제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피도 무서워하고 사람이 다쳐서 막 쓰러지는 것도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이 환란을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 이 일을 인하여 정말로 무서워서 하나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거지를 채워주세요. 저 거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저 살아서 예수님 안 만나도 괜찮아요. 그 전에 채워주세요. 저 이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마지막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제가 벌써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능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므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좋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있을 이런 수많은 것들에 의해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을 환난 날을 이길 것을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고 뭘 염려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림 준비는 무슨 준비가 가장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준비예요. 그게 제일 준비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재림하기 위해서 못 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재림 준비에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이 엘렌 G. 와이트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이 생명수의 샘물 곁으로 인도하신 사람들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눈에 모든 눈물이 씻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으면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 구원을 해줍니다. 뭐가 구원을 해주냐?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 깨달음. 성경을 읽었는데 지식적으로 아름을 가지고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지식은 나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참못을 발견하고 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나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하여 뭐가 된다? 이 구원받은 우리의 여호와의 일을 받고 14만 4천에 들어가고 마지막 날에 눈이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누구 생각을 해요?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결심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결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통해서 나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은 깨달음으로 봐야 돼요. 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빛이 환해지는 그 깨달음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누구라든 누구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환난의 날에 능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다 뭔가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여러 가지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아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에 실패하면 안 돼요. 내가 삶의 습관 중에 하나가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건 해결이 잘 안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바라보는 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를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난 품성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는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내가 또 그랬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지키고 14만 4천 구원받는 우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우리 삶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 신앙을 회복시키는 경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약도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게 말씀을 통해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인물을,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뭔가를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야, 이걸 아시면 구약인물이야. 이걸 알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봐도 누구지? 이랬거든요. 에스라! 야, 우리 남성이 멋있습니다. 에스라예요, 에스라. 아,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본국에 돌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죠? 이 에스라가 그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포로 석방령이 내려서 이제 유다 총독의 직임을 맡고 이스라엘 3차 그 유대인 백성들을 데리고 본국에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스라예요. 근데 이 에스라는 자신의 직분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학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봤어요. 도착해서 봤는데 이미 앞에 먼저 봤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본국에 돌아와가지고 먼저 봤던 사람이 이미 58년 전에 예루살렘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가서 상황을 보니까 성전은 지어져 있어요.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5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 지나고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신앙이 약간 회의해졌어요. 얼마나 이들이 신앙이 세속화되었냐면은 그들이 오늘날은 다른 경우죠. 그 옛날에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누가가 제일 앞장을 섰냐면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가. 그만큼 이 세속화 됐어요. 이 상황을 감지를 하고 에스라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 에스라가 자기가 총독이잖아요. 총독이면 오늘날 뭐예요? 그 유대 백성의 대빵이에요. 정치적인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정치적인 파워로 야, 매일 뭐하라? 한 시간 성경 읽어! 뭐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아니면 그가 제사장으로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 선택이 에스라의 선택이었어요. 에스라는 정치적인 파워도 있었고 종교적인 파워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가 그 많은 직분 중에 자기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뭐하더라? 보세요 마지막에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를 이 술바벨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내가 정치적인 파워를 써서 강압적으로 할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 직분으로서 내가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하여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에스라의 이 개혁운동은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화해서 회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 다 뭐였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시켰어요. 그 우리가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넘어가는 중간 입장이잖아요. 그 사사시대는 혼란시대입니다. 왕정시대는 안정된 시기예요. 영적으로나 무엇으로 다 봐서. 그런데 사무엘이 뭘 했냐면 선지자 학교를 세웠어요. 선지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혼란을 안정기로 바꿀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선지자 학교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뭘 가지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 알고 그것을 통하여 그걸 통하여 그들이 뭘 바라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고 사무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고 히스기야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할 때 그가 가는 곳곳마다 뭐 했습니까? 친교했어요. 김치 담아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자기가 위치, 영적으로 세속화된 그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대가 더 위급한 때예요. 실제적으로 정말로. 왜냐하면 에스라 시대에는 그래도 시간이 남았잖아요. 철임도 남았고 재림도 남았고.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보였던 그 해가 꼴까닥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냐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벌어보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우리의 영성인 법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절대로 실패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내가 교회 땅을 받는다고 절대로 구원 주지 않아요. 절대로 빼겠습니다. 지금 구원 교회 땅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해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자. 특별히 2019년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찬양을 하든지 내가 말씀을 보든지 내가 기도를 하든지 내가 산책을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이따지 매를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절대로 실패하지 말자가 우리가 가진 2019년도의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여러분 다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018년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성경 1독 프로그램을 했어요. 1독. 그래서 몇 년에 처음에는 성경 1독을 하면 선물도 큰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되니까는 아이고 힘들어서 성경도 선물도 자꾸 조금만 주세요. 언제 쌀 주시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뭐냐면 매너리즘이 살짝 빠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뭔가 박차를 가해서 새롭게 2019년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그 프로젝트 하에서 새롭게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이 격려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뭐하자 이 하나 바라보는데 동참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2018년도에 연애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하는데 제가 이 점수를 매기시는 이혜자 주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성실상을 좀 뽑아주십시오. 저는 한 명만 뽑아주지 않는데 자기가 도저히 한 명은 안 되고 네 명을 추천했어요. 네 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걸 불러드려야 돼요. 성실상이니까. 그죠? 우리 이기성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서희아 집사님, 우리 이남숙 집사님, 이미정 집사님.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읽고 매주 점수를 너무 잘 내는 거예요. 저처럼 몽땅 내지 않고. 아주 성실. 그리고 또 이걸 점수를 매긴 이해자 집사님은 당연히 성실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로 저는 이 몇 년이 지나면서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 해마다 말씀을 읽고 1년에 한 번 보는 이것이 몸에 배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 밖에 나가시면은 벽보에 성경 통독하신 분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지를 내고 문제지를 받아 낸 사람들만 저기 표가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그거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1독, 어떤 분은 3독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매번 듣는 분, 1년에 몇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들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축복의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성교부와 목회부가 협력하여서 이 성경을 더 읽는 이런 더 장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교부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자 하고 강권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그런 거 사실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요.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딴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온 교인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박영 목사님 전도야가 끝난 지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었는데 우리 박하국 성도님은 교회 나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네 부를 다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 그렇지 않아요? 저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창세기의 창자가 앞에 그건지도 몰랐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 김지영 성도님 금요일마다 교회 나오세요.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가 있잖아요. 금요일에 꼭 교회, 그건 아니에요. 나와야죠. 하나님 성전인데 우리가 안식을 해봤을 때 나와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조금 양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뭐가 절대로 양보한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는데 절대로 양보할 수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겁니다. 그거. 그게 메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정말 교회 나온 두 달밖에도 안 된 우리 박광 성도님과 김지영 성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먼저 믿은 우리들이 더 열심을 내서 같이 조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성경 통독을 하면요. 선물도 큰 게 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 2019년도에는. 이 싸움 안 드리겠습니다. 큰 거 할 거예요. 또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처음에 저희들 할 때 김치도 만들어서 파서 제 특별 제작을 마련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김치를 만들어서 팔고 가라지 세일을 하든지 특별 제작을 만들어서 이번에 선물을 큰 거. 우리 김지영 사님 말 맞다나 정말 집을 한 채 사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마음은 집을 한 채 탁탁탁 사드리고 싶은데 모르죠. 또 하나님이요. 모르죠. 오늘 올해 내년에 제가 복권이 난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 그 어찌됐든 간에 뭐 하여튼 모를 일이잖아요. 어쨌든 특별 재정의 모임들을 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들의 교회에 어르신들이 카톡을 참 잘하세요. 카톡을 잘하시거든요. 이 카톡방을 지금 우리 저희 교회 카톡방이 기능적인 면으로 여러 개의 방들이 있어요. 뭐 찬양 안교, 등산방,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을 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안교이 뭐 하나요. 근데 올해는 이 카톡방에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성경을 읽고 연애시를 읽고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성경 암송을 하고 이런 각 반을 만들 생각이에요. 각 카톡방에 방장도 세우고. 상을 세우고. 그렇게 할 건데, 우리가 보통 맞춤형 서비스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맞춤형 서비스. 우리 영적인 것도 약간 맞춤형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각자 믿음의 성향들이 다르잖아요. 믿음의 방향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듣는 걸 통해서 다 다르거든요. 그런 각자의 맞춤형을 따라서 여러 가지 방을 개설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그런 2019년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의신이에요. 예언의신은 올해 한국연합회에서 권장하는 예언의신은 바울의 생애와 초기 문집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바울의 생애를 가시신 분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해가 꼴까닥 넘어가기 바로 직전인 만큼 우리는 올해 한 번 더 올해 읽었지만 2018년도 하반기에 읽었지만 2019년에도 각 시대 대전투를 한 번 더 다시 정독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살아남는 이들을 읽겠습니다. 각 시대 대전투 대전투를 읽으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살아남는 이들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 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살아남는 이들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전투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고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 카톡 전체 우리 교회 카톡방에 매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전해지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은 그뭐 말씀 아침 묵상 성경절 에어레시 다 클릭만 하면 사운드로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아침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전체 교회인 기도가 리스트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누가 딱 띄우잖아 우리 이남사님이. 그럼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온 교인이
않습니까? 그룹에서 또 우리가 카톡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오늘 기억질 암송을 하시는 보니까 와, 이것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억질 암송하시는 방은 또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혼자 가면 힘들어요. 등산도 혼자 가면 힘듭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대장님이 가이드를 잘 해주니까 아이고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린 분들과 감사의 예물을 드신 분들과 또 각종 예물을 드리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18년도가 저물고 2019년도를 맞이하는 그 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리조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리조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각자의 심령 속에, 각자의 가정에, 이 교회에 임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